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또 그 응답 가지고 중요한 언약들을 후대에게 남기는 전도자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나와 우리 현장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스케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나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이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도 하나님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교회 스케줄 가운데 특별히 산업인 대회와 하나 노래자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한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예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138 누리는 참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려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일어난 일들과 사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정되지 않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후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후대들에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세상 쫓아 살아가는 모습밖에 남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 속에서 먼저 응답받아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남기는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사람이 생령이 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누리고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적 존재,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힘을 잃고 능력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전부 그렇게 되면서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인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판단하는 거, 우리가 기준 삼는 거,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과 공허함은 그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갈급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놓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이나 있었던, 지금까지 만난 여자는 남자는 6명이나 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면 채우려 할수록 더 갈급함과 목마름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사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하냐? 성전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전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뭐가 중요시 여겨졌냐? 전통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을 놓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서 형식적인 예배, 전통의 예배에 빠져서 틀린 것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놓친 예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가인의 예배가 잘못되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 예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에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예배의 본질인
피 언약을 놓쳤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친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복음의 본질이 없는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힘든 겁니다. 예배가 행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속국된 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친 예배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한 예배를 미스바에서 회복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그치고 그곳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오래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의 예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 응답을 회복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에 결론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교회 온 지 이제 세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세 달이 되어 가는데 하나교회 와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받으려고 딱 앉아 있으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항상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 영혼이 알아요. 무엇을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영혼이 반응을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에만 반응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4년 동안 타교단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타교단 안에 속해 있는 대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독교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저주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 매주 웬만하면은 교회를 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전부 착하게 살아가는 법, 또 이웃을 돕는 법, 이런 내용들만 계속 설교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가 또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 선포가 되어지는 강단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회복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할 때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은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나의 부분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일이 언제요? 예배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도 우린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는 말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확신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또 매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평안한가? 나의 상태가 확신과 감사로 충만한가? 그 말은 뭐냐?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힘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힘입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이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납니다.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속에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시대를 살리는 비밀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과거, 언제 전부 해석이 되어지냐? 예배 드릴 때 해석되어집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과거들, 나의 성처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전부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가 발견되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로 허락하셨구나.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니,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바라보니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예배할 때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듭니다. 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시대 살릴 정복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예배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확신과 감사를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예배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예배. 그 말은 뭡니까? 내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모든 한계와 무능을 넘어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가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수준으로 과연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되어지는 말씀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수준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권능받고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자신들의 힘과 배경을 뛰어넘어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변으로부터 굉장한 핍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었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15개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응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전부 비판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현장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회복하는 예배를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현장은 먼저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능력받아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자리가 언제냐? 바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응답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울 전도팀들이 미리 응답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는데 귀신 들렸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정신문제, 영적문제,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언제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목하여 보시면 이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본보기로 미리 보여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증거로 남겨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 빠진 자들이 돌아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오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가지고 미리 응답받고 현장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가면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응답 가지고 그 현장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응답 받아버리니까, 우리에게 미리 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가진 오래된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막게 됩니다. 파수망대 역할이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비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테나죠.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 가지시고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예배 속에서 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더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시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냐? 시대 살릴 정복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 현장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은 정복자입니다. 근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7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첫째 날이죠. 우리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섯째 날 이후에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다른 일들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누려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속에서 힘을 가지고, 먼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먼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현장에 나아가야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가 해야 될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먼저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도 모른 채 예배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의 어릴 적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놀이동산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주일마다 꼭 예배를 굳이 나가야 되냐. 참 세상은 야속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분명히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그 만화 영화에 대해서 깊은 포럼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항상 예배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가졌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면서 예배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죠. 예배가 나에게 절대 필요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저런 타협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기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예배 자리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구나. 그 본질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를 예배 인생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인생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작품을 쓰면서 저의 스쳐갔던 그런 인생들을 돌아보며 아, 하나님이 나를 예배 인생으로 부르셨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렘넌트들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속에서 먼저 힘 얻으시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배로 모든 것 끝내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의 참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갈급해 있던 자신의 모든 영적 상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38절에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의 본질을 찾아낸 사마리아 여인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무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을 찾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지역과 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만나지는 축복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누리는 예배 회복의 주역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먼저 받아 현장의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성회 상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의 본질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응답 속에서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